얘는 일단 모의고사 문제로는 18번 문제인데 이게 등급이 조금 4, 3쯤 되는 친구들은 잘안 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조금 바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해석 연습 차원에서 일단 하도록 할게요. 자, every October 16th is World Food Day. 자, 매년 10월 16일은 세계 음식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On this day, 이날에 사람들은 agree, 동의합니다. 뭐 하기로?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하기로. 근데 함께 왜 일을 하느냐? To end hunger. 전 세계의 배고픔을 끝내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there is enough food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음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there is no reason. 이러한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no가 들어가게 되면 동사랑 연관시켜가지고 부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there is는 있다인데 no가 들어갔으니까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없더라? Anyone to be hungry. 어느 누구든지 배고파야 하는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one way. 한 가지 방법. 뭐 하기 위한? To celebrate World Food Day. 이런 세계 음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 Celebrate는 기념하다니까. 이것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To host a meal 합니다. 식사를 호스트 하는 것이다. 여기서 호스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초대장. 식사를 초대한다고요? 최고. 주최하다라고 밑에 나와 있죠. 그럼 식사를 주최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그 초대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밥 처먹으러 오세요. 뭐 이런 것처럼. 일로 와. 자, it's very simple. 매우 단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냐? 첫 번째로는 invite as many friends and family members as possible. 자, as가 들어갔고 as possible 들어갔으니까 가능한 한 많은 친구들과 가족 구성원들을 invite, 초대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as everyone enjoys the meal, 모든 사람이 식사를 즐김에 따라 start a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세요. 무엇에 관해서? 음식과 배고픔에 관해서. 자, 그런 다음에 you can talk. 당신은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음식이 잘하고, 그리고 왜 몇몇 사람들은 don't have enough of it. 그것에 충분한 양을 가지지 못하는지. 자, 그럼 여기서 이시 뭡니까? 음식, 그죠? 왜 음식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지. 그래서 this is a great way. 이것이 바로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인식을 들어올리는 좋은 방법이다. Raise awareness란 단어가 인식을 들어올린다는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깨우친다 이런 말이에요. 깨우친다. 무엇에 관해서? 세계 음식의 날에 대해서 깨우치는 좋은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에 관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이 글이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계 음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방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뻔히 나오지. 몇 번입니까? 5번 말고는 답이 없죠, 지금.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자, 지금부터는 오답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세계 식량의 날의 취지를 알려고. 여러분, 취지가 뭡니까? 이걸 왜 하는 그렇지, 이걸 왜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원웨이부터 나오는 이 말이 아예 빠져버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과 연관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면 1번 답이 맞아요. 다음 두 번째, 식량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이건 왜 답이 안 되느냐? 식량 부족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전체 내용이 뭐가 나와야 돼요? 식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들.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식량 수급 불균형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그랬어. 3번이 결정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요 한마디 때문에 안 돼. 밥 지어와. 장난치지 마. 요 한마디 때문에 안 돼. 보기에 불균형.
불균형이란 말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파티를 개최하는 흥미로운 방법을 제안하려고. 파티를 개최한다, 아까 식사를 개최한다 이거 얘기한 건데 이게 지금 파티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네가 무슨 말이지? DPM 구조 아니야? 한마디 그게? 자, 이번에는 편지 글입니다. I hope you remember me from the time I spent at your company. 저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시기를. 언제요? 언제 때로부터? 내가 당신의 회사에서 보냈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대화상으로 얘기하면 저 아시죠?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I'm now scheduling job interviews with other companies. 저는요, 현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Job interview, 흔히 말해서 취업 면접입니다. 취업 면접을 다른 회사에서 가질 예정이고, 근데 저는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기존에 있던 상사, 아니면 전에 있던 회사 사장님에게 나 다른 회사 갈 건데 나 도움 좀 줘. 이런 추천서. 이게 추천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답은 그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자, I have tried to contact my former manager. 여기서 former 하는 말은 전직이에요. 전직, 이전에 매니저였던 그 사람, 즉 론 맥커넬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he is apparently away a long vacation. 멀리 휴가를 가버렸다고 얘기합니다. When I worked for him, 내가 그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I was responsible, 저는 책임을 갖고 있었죠. For the company newsletter, 그러니까 회사의 뉴스레터니까 신문이겠지. 그러면 신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맡고 있었고, I had to ensure, 저는 확실하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뭐를요? 지금 나돈니가 들어갔고 보돌소딘가 대신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돈니에서 대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A 덩어리가 되고, 버돌소 다음에 대부터에서 여기까지가 B가 됩니다. 자, 나돈니 버돌소 B가 무슨 뜻입니까? A뿐만 아니라 B도죠. 그러면 저는요, 확실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It was sent out 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그것이 보내져야 하는데도 확실하게 했어야만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흥미로운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뉴스레터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 뉴스레터가 정기적으로 발송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내용 자체가 흥미로워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해야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미스터 맥코넬이라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평가가 글을 어떻게 놓았더라? 내 직업의 어떤 기록상으로 이제 놓게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자, 이제 이 사람 할 말 나와요. 따라서 I was hoping for a recommendation. Good. 자, recommendation 말고 지금 따라서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잘 보세요. 요 말이 지금 이 지문 전체에서 끝에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자신의 할 말을 마지막에 그냥 하는 겁니다. 이 문제 지금 목적 문제입니다. 목적은 뭘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질문. therefore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럼으로 따라서 뭐 있습니까? so. 괜한 걸 물었군요. thus, so, hence. 요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만약에 얘가 윗부분에 있었을 것 같으면은 그냥 어떤 과정에서 그냥 원인과 결과 관계 이렇게 가는 건데 얘가 끝에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야 할 말이 마지막에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목적 문제라서 그렇지 뭐 주제나 제목이나 빈칸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주제 중심을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어쨌든 끝에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 할 말이라는 거야. 그러면 야를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답을 체크해도 무리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5등급, 4등급, 3등급 친구들이 아주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이라는 거죠. 바로 보고, 바로 보기 본 다음에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그럼 이거는 10초도 채 안 되는 거야. 해석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해석이 안 되면 대얼포가 무슨 뜻이었지? 글쩍 글쩍 글쩍. 대얼포 그런 물이었지? 근데 뒷말이 무슨 말이지? 글쩍 글쩍 글쩍. 하나 볼까?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빈칸 추론입니다. 아, 177쪽까지 숙제였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78, 79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예상. 결코 예상.